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를 포함해서 많은 기능성 운동들, 교정 운동들은 척추의 가동성이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척추 측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질환들을 갖고 있었었어요. 그런데도 운동을 엄청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운동으로 할 게 아니라 굶어야지, 마사지를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측만 하고 그 디스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저는 필라테스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제 운동을 할 때 척추의 가동성이나 안정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것들 열심히 지도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척추의 가동성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흉추의 가동성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운동을 하러 왔는데 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뭔가 힙업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의 가동성과 안정성을 올려주는 그리고 특히 흉추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회원들 질문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제가 찍는 영상에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 척추는 26개예요. 딱 엉치뼈하고 꼬리뼈를 하나씩으로 쳤을 때 26개예요. 보시면은 목 부분이 7개가 있고요. 제 친구예요, 니체. 쟤는 쇼펜하우어고요. 어쨌든 자, 목 부분에 7개 척추가 있어요. 그리고 흉추가 12개, 그리고 바로 흉곽이랑 인접하게 되어 있죠. 흉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밑에 요추가 5개가 있고 이제 엉치뼈랑 꼬리뼈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빼고 이제 여기 7개, 12개, 5개 이렇게 보게 되면 24개가 되겠죠. 흉추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반이 되는 거예요. 흉추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안쪽에 폐나 심장 다른 장기들을 흉곽이 이렇게 감싸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력에 항상 대항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위쪽에서 이렇게 중력이 떨어지고 있죠. 좀 더 큰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제 니체를 제가 막 누르고 있어요. 이런 무게가 짓누르게 되면 이 압력이 골고루 각 분절에 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 굉장히 뻣뻣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뻣뻣한 게 만약에 흉추라면 그럼 이 많은 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흉추 부분이 뻣뻣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압력을 제가 누르고 있는 압력을 경추와 요추부에서 나눠서 더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과 요추에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디스크와 같은 질환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폐와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흉곽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과하게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근데 그게 더 과해지게 되면서 뻣뻣해지게 되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많은 스트레스를 다른 분절에 넘기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저희 필라테스를 비롯한 많은 움직임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도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